자, 그러면 심사위원님들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자. 예, 먼저 김연아 심사위원님이 해주실까요? 네, 아주 잘 봤고요. 케이팝과 정통 트로트의 완벽한 콜라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노래와 안무 하나하나에서 우리 그 팀원 여러분들의 피, 땀, 눈물이 다 느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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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심사위원님. 네, 저는 점점 점익 가격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 팀 역시 정말 팀워크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. 결국은 우리 민족이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와 흥과 정을 다 표현한 무대였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아리랑을 또 이렇게 락 버전으로 하면서 우리 메아리하고 조서연 씨 상당히 그 독특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확실히 이런 아이디어가 통할 수 있다. K-트롯이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진 무대가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예. 네. 좋은 감사합니다. 평가 감사드립니다. 예. 이제 좀 불편한 순서인데요. 정훈이 감독님이 직접 뽑은 우리 팀의 원픽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아, 제 마음은 다 뽑고 싶어요. 명서봐. 고생했다. 진짜 고맙다. 고맙다. 진짜 고생했어. 김명섭 씨. 진짜 고생 엄청 했어. 우리 쭉 나오세요 좀. 수고했어. 와. 수고했어. 감독님이 뽑은 원픽으로 선정되셨습니다. 정훈이 감독팀의 점수 공개하겠습니다. 정훈이 팀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? 보여주세요. 정훈이 팀 나오고 있습니다. 산정 중입니다. 산정 중입니다. 몇 점일까요? 9,220점입니다. 9,220점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정훈이 팀, 인순이 팀의 100점 차이로 뒤진 순서가 됐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인순이 팀이 1위 자리를 100점 차이로 고수하게 됐습니다. 네. 자, 양 팀에게 모두 그러네요. 축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. 네, 정훈이 감독 팀은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